대파 라디오 정책쇼. 안녕하세요. 패러디파 라디오 정책쇼의 남자 임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러디파 라디오 정책쇼의 여자 MC 문화체육관광부 김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련꽃을 닮은 윤주 씨,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요? 네. 한 주 잘 보냈는데 네. 왜 목련꽃이에요? 목련꽃 하니까 그 가곡이 갑자기 생각난다. 뭐요?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희고 순결한 그대 모습. 아, 안 닮았잖아요. 아니, 목련꽃 안 닮았어. 가곡을 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패러디파 라디오 정책쇼를 통해서 사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요? 네네. 신청사연이요? 신청사연. 아니, 저희 프로그램이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네네. 애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프로그램 이름이 라디오 정책쇼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 DJ처럼 사연을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패러디파 라디오 정책쇼의 왕시청자 부산사는 금봉달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에서 일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으며 상자를 나르지만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아내를 위해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요.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김씨 아저씨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가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어렵네요. 아내 생일이 가을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이야, 아니 정말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네. 아니 이런 남편을 둔 아내분은 정말 든든하겠어요.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운 섹시 이제 각시가 있으면 정말 예, 다 열심히 막 어? 다 막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생일 선물도 사주고 막 원래 이기 전에는 마음은 그렇잖아. 진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득하게. 나이에 맞게. 네, 아직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알겠습니다. 어리니까. 네. 이렇게 금봉달 씨가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네. 자, 금봉달 어르신 시선 집중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의욕도 높여드리고 생계에도 보탬이 돼드리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임시직, 일용직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요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평순 씨가 너무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네네. 제가 뭘 설명해드려야 되나? 네, 저는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2006년 말에 입법돼서 2년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급 네. 현황을 보면요. 2009년에는 50만 1천 가구에서 2013년에는 78만 3천 가구로 늘어났고요. 지급액도 시행 첫 해에는 4,500억 원에서 2013년 지난해죠 5,6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게 2조 4,68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네. 가구의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 선진국에서도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말이죠. 잘 들으세요. 아시아에서는요. 네.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헉? 대한민국! 아, 진중하라고 했죠. 대한민국이 뭔가 최초다 하면은 흥분되잖아요. 뭔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좋아요. 사람 인간적이야. 알겠습니다. 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먼저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신청자가 60세 이상이거나 네. 또는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힘이 되어드리는 이런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총소득 금액 기준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총소득 금액 기준은요, 이 친절한 평수 씨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독 가구의 경우에 총소득 기준 금액은 1,300만 원 미만이고요. 혓벌이 가족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족 가구의 경우에 2,5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원이 2013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하고 네? 또 가구원 전원이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해야 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 서민들 말이죠. 이 땀 흘리면서 적은 소득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시는 분들, 근로장려금으로 돈 벌었어, 돈 벌었어. 괜찮아, 잘, 자신 있게.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MMCD 항상 이상하게 기분이 업되면 네. 항상 시작되는 우리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저는 이정재 대신에 이청재로 또 프로그램의 우리 막내 작가죠. 우리 막내 작가가 이제 전지연이 아닌 전지연? 전치연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봤습니다. 장소협조는요 국세청에서 도와주셨고요. 자, 인평순위 또 떴다. 함께 보시죠. 인평순위 또 떴다. 청재 오빠, 잘생긴 EITC가 뭔지 알아? EITC가 잘생겼다? 글쎄,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을 텐데. 뭐, 잘생겨놨다? 라는 뜻인가? 나처럼? 어, 전치현, 너 근로장려세제 신고하러 국세청 갈 거야? 국세청? 거의 곧 가야 돼? 빙고! 5월부터 근로장려금 EIT 신청해 대한민국 국세청.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복권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하죠. 근로장려 세제 통해 돈 받았단 말이에요.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통장은 텅텅.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돈 생겼다. 근로장려 세제 고마워요. 우리 모두 돈 생겼다. 열심히 했어요. 아, 따라하고 싶어. 아니, 너무 잘해. 다시 해봐 주세요, 이거. 아무렇게나 했어, 나는 막 이렇게 돈 쓰겠다. 이렇게 뭐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근로장려 세제이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였고요. 자, 저분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세요? 아, 궁금하죠. 네. 아, 근데 두 분께서 오늘 네. 세금에 대한 얘기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세금 정책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쉽게 얻는 방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알아야 되는데 두 분은 안 알려주셨죠? 아, 근데 슬슬 알아봐야죠, 이제. 제가 바로 네. 그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별에서 왔습니다. 아니, 이름도 네. 오늘 보니까 구세수씨야, 구세수씨. 아, 구세수씨. 아니, 일단 그 근로장려금 신청 기관과 방법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죠. 신청 기관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네. 바로 5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요, 5월 말까지가 아니라 6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네, 일단 신청 방법 빨리 알려주세요. 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ARS 1544-9944. 9944. 왠지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1544-9944로 통화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그 국세청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모바일 웹 신청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 국세청 모바일 통합 웹이 있습니다. 네. 모바일 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콘 근로장려금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무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네. 네. 세무서 현지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 바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끝났어요. 네, 박수 한번 더. 네, 네. 저기 진짜 이 세금의 달인이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예. 아,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세금 문제는 참 복잡 다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복잡하다는 그래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해. 아, 그 뭐. 왜? 다들 따라하세요. 아날로그 방식. 지금 그게 그린라이트예요? 아니, 섬세하잖아요. 네. 갑자기 목이 타게 취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개혁에서 이 근로장려금을 주제로 이 그린라이트를 한번 쏴 보았습니다. 네, 국세청 소득지원국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린라이트가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잘 보시면은 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네. 나도 저런 사연인데 그럼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에 그린라이트를 켜라. 행정개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성실한 근로자를 위한 행복사냥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세무행정의 중심 국세청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빨간불 들어온 살림살이에 파란불, 바로 그린라이트를 켜드리려고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파란불, 바로 근로장려세제인데요. 근로장려세제,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내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애매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애매한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희 앞으로 특별한 사연들이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듣다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곧바로 그린라이트를 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오늘로 딱 90일째 되는 따끈따끈한 품절녀입니다. 와우, 90일. 좋으실 때다. 부럽죠? 네, 부럽네. 신혼생활 어떤지는 다들 잘 아시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고 그렇습니다. 사실 남편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레크레이션 강사인데요. 일이 일이다 보니 행사 때문에 지방까지 내려가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시간도 길고 무엇보다 벌이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남편이 버는 건 연소득으로 겨우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도 집에서 간단한 부업을 해서 연 300만 원 정도를 보태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다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는 남편. 남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게다가 내년이면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강동지 씨는 제일 먼저 보셨어요? 네,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저희 셋 다 그린라이트를 눌렀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남편분 소득이 연간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내는 부업을 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아내분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남편분이 혼자 버셨으면 꽃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연간 1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맞벌이 가구라서 연간 2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눌렀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시죠? 2015년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고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러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5반 이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가 사연을 보내줬어요. 저희 초등학교 앞에는 오래된 문방구가 있는데요. 머리도 새하얗고 수염도 새하얀 할아버지가 늘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문방구에 가면 귀엽다고도 해주시고 잘생겼다고도 해주시고 색깔이 예쁜 사탕도 주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 계세요. 아침에도 혼자 계시고 우리가 다 가고 학교가 텅 빌 때도 혼자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왜 혼자냐고 여쭤봤었는데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손자 같은 저희가 있어서 괜찮으시대요. 하지만 요즘 문방구에 오는 아이들이 적어서 슬프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이번 사연은 어린이가 문방구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어린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네요. 사연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할아버지가 가족 모두를 잃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족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눌렀는데요. 60세 이상 단독가구일 경우 7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방구에 온 아이들이 줄었다잖아요. 그럼 문방구가 잘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때는 그린라이트를 눌러줘야 해요. 그런데 한정희 씨께서는 왜 안 누르셨어요? 혹시나 문방구 위치가 좋아서 땅값이 1억이 넘거나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재산 기준이 1억 미만이잖아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 집에 가실 때 외제차 막 몰고 가시는 거 아닐까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낸 어린이한테 제가 다 미안하네요. 두 분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지금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만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의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근로장려 세제의 애매함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그린라이트를 켜드렸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행복의 그린라이트가 켜질 때까지 근로장려 세제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사업자 화이팅! 저분들도 토크쇼에 대단한데요. 토크쇼.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잘 봤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독 가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00만 원 미만의 총 급여액, 그리고 6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 또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미만, 이렇게 세 개 등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약 70만 원 정도 받고 있으니까 위 아래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훗벌이 가족 그 가족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900만 원 미만, 그리고 900만 원 이상부터 1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0만 원 이상부터 2100만 원 미만, 이렇게 세 구간을 나뉩니다. 더 가운데 구간이 900만 원 이상부터 1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네. 근로장려금을 17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맞벌이 가족을 알아보니까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2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요 가격에서 2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그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를 거친 후에요.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자, 열심히 일한 우리 서민들 모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요. 아, 지금 봄이지만 풍성한 가을 되세요. 자, 정책하위의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정책을 노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우성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우성 꽃보다 아름다워. 오늘은 사실 네. 저희가 세금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감독님한테 세금이란? 아, 저한테 거예요? 세금이란 대한민국 내를 받쳐주는 든든한 재정 버팀목. 자, 오늘 근로장려금이라는 다소 딱딱한 소재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책가요로 만들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메신님 말씀 따라 가사가 엄청 딱딱해요. 그죠? 이번에는 좀 유로댄스, 일렉트릭을 많이 좀 가미를 해서 댄스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좀 부드러움을 유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노래 제목이 뭐죠? 근로장려 세제. 근로장려 세제. 근로장려 세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책은 노래를 타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책은 노래를 타고. 차라리나 이러지만 소득은 적어 저소득 돕습니다. 국세청 돈 들여 근로장려금 종급여 기준 따른 최대 지급액 확인해요.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검색해요. 국세청 조세제도 통해 소득제 분배 효과 저소득층 보호 강화 대한민국 복지국가 근로장려 세제 국세청 돈 들여 근로장려금 종급여 기준 따른 최대 지급액 확인해요.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검색해요. 국세청 조세제도 통해 소득제 분배 효과 저소득층 보호 강화 대한민국 복지국가 근로장려 세제 www.eitc.go.kr
아니, 아니 근로장려세제 음악을 들으니까 그냥 아, 유로댄스 막. 그죠. 붕딱. 어쨌든 그 세금과 네. 어떻게 장르가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데 즐겁게 들어주시고 네. 또 세금 관련된 우리 정책을 세금을 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들 많이 네.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로고송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활용 많이 하시면 많이 네.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 오늘 황우석 감독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녀와 야수의 정책 대결. 아이고 우리 또 구세주 씨에서 예. 또 고 소장님으로 변신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예.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예.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구창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정책을 들으면서 아니다 이 정책도 뭔가 허점이 있다 뭔가 궁금한 것이 있다 한번 공격해 주셔야죠. 궁금한 점? 그렇죠. 근로장려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근로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왜요? 자, 근로자들은 받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사업하고 또 영세 사업하는 분들은 이거 근로에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로자만 그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도요. 너무 아쉽지 않냐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요 자영업자 분들도 근로장려 세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전문직 분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아, 전문직이시죠? 저는 소개팅 전문이에요. 자,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또 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또 근로장려 세제가 또 전면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윤주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냥 세금을 지원받는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맞벌이 가구나 혹벌이 가구 또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자녀 장려금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이런 혜택 부분은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혜택 부분을 꼭 잘 인지하셔가지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은 www.eitc.go.kr 전 한 번 외웠어요. 전화번호 한번 설명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요. 예예예. 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하다가 주는 공지 않구나 뭐 안 되나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이정책 어린이 네네. 그 따뜻한 마음 주변에 혹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멘트까지 이렇게 네.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프로그램 힘찬 구호와 함께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네요. 자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꼭 그거 해주세요. 이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돈 생겼다. 돈 생겼다. 돈 벌었다. 돈 벌었다. 토콘의 이안이에요. 오해 말아줘. 돈 생겼다. 야 이거 좋다.